안녕하세요, 나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토레스 뉴스. 8월 16일 저에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쌍용 계약 팀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요. 먼저 빠르게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잘못 보도된 사실부터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투톤 생산 라인에 일부 누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건 누수가 아닌 일부 설비 이상으로 지난주까지 생산을 못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쌍용 딜러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 내용을 빠르게 알리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투톤 생산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좀 한정적이야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예 원톤으로 고객분들에게 변경하시면 조금이나마 납기를 단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변경 고객에 대한 순번 인정도 검토하고 있고 계약 고객에 대한 납기 지연 안내문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톤을 포기하시면 순번 바뀌는 거 없이 조금 더 빠른 출고가 가능하겠네요. 이왕이면 20인치 휠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많은 사전 계약자분들이 환호성을 보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쌍용. 이런 거 입니다. 13일날 투톤 하이디럭스 패키지를 선택하신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한다고 하면 기다리는 입장에서 덜 답답하고 이유를 잘 알고 있기에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부 초기 물량 품질 불량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면 소비자들은 이런 노력들을 계약, 구매,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또 나아가 토레스라는 멋지고 강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쌍용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라이아빠 채널 같은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니 솔직히 저의 할 일과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출고된 차량 일부에서 발생되는 하자들은 빠른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해져 서비스 센터에 에서 신속한 수리를 받으면 되고 나아가 지금 열심히 생산되고 있는 차량들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의 검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인도되는 차량에서 뽑기 걱정 없이 모두가 양품의 차량을 받을 수 있게 제작해 주신다고 하면 토레스를 기다리는 6만여 명에 가까운 미래 차주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과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엔진 결함, 미션 결함, 오일 누수, 시동 꺼짐 이러한 큰 이슈가 아니라면 토레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초기 불량의 제품들은 이제 쌍용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니 저의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라이아바. 아, 이제 쌍용에서도 초기 결함을 좀 인지를 하고 조치를 조금 빨리 취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쌍용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파이팅!